인정이 있고 먹고 쓰고 이런 거 돈 잘 쓰고 아주 뭐 이 돈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고향보다는 타향에서 성공을 하는 사주팔자고 돈을 어디서 늘려주냐? 땅에서 늘려줍니다. 그런 걸 꼭 해놓으셔야 돼. 안녕하세요. 삼천국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가 태어난 달로다가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1월생은 호랑이 달입니다. 호랑이 달. 그래서 승부욕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호랑이 띠에서 이 권력계에도 계시지만은 이 뭐 교수 쪽이나 강단에서 많이 가르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역마살이 있어서 띠 자체가 역마예요. 띠 자체가. 특히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산신령님 쪽에 많이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거는 1월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월생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1, 2월에 많이 나와요. 2월생은 2월 자체가 이 묘 이게 토끼달인데 어떤 건이건 계약건이건 갈라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듯이 중단이 잘 되고 이사를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한 직장에서 변동수가 많아 2월생이 가만히 보면 고향보다는 타향에서 성공을 하는 사주 인정이 있고 남의 물건을 잘 팔아준다. 가다가다 막히는 수가 많고 묘 자체 월 자체가 도화살인데 술과 노름 오락 이런 건 금물이고 또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2월생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3월달 용띠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생들은 보편적으로 손재주가 많아요. 3월 자체가 진이라는 용인데 이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용궁이나 불사 쪽에서 기도 발언을 하세요. 이 3월생들은 잘 지내다가 한번 틀어지면 뒤도 안 봐요. 잘 막 간스럽게 다 빼주다가 자기가 이게 삔또가 나면 뒤도 안 보는 게 이 사람의 단점이고 4월생은 이 자체가 띠가 뱀입니다. 근데 뱀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옷도 이렇게 뭐 청천여세 화려한 색을 좋아하고 또 정열적이고 실증이 빠르다. 그래서 말주변이 좋고 신경이 예민하고 사월이라는 뱀 자체가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 쪽이나 언론 쪽이나 뭐 무속인도 이 뱀띠 사월생은 말을 잘합니다. 결정이 너무 빨라서 손해를 본다. 늦게 결정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업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상 무역 가르치는 직업, 또 운수 사업, 여행사, 또 활동하는 직업. 그다음에 5월달. 5월달은 일단 띠 자체가 말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도화살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말띠들은 크게 손해를 보고 성공을 해요.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식당을 가도 분위기를 이런 걸 굉장히 찾는 분이고 인정이 있고 먹고 쓰고 이런 거 돈 잘 쓰고 아주 뭐 이 돈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화통한 편이나 자기 직계가 아주 식구 형제들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보다는 타향에서 성공을 하는 사주팔자고 말띠 자체가 말이 달리잖아요. 추진력이 굉장히 있고 천복, 식복을 타고났어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가서 빌어야 좋냐? 하늘에다 빌어야 돼, 천신님께. 6월생 양띠는 띠 자체가 역마입니다. 띠, 뭐 어느 띠가 됐든 양띠는. 이 집안에 분명히 공을 많이 들인 할머니가 계시고 초기 장난이 아니고 양띠들은 신가물이 많고 종교일로도 이 하는 게 자기한테 좋고 직업적인 일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일복이 많아 일신이 공곤해. 근데 그 중에서 양띠들은 이게 돈을 어디서 늘려주냐 땅에서 늘려줍니다. 그런 걸 꼭 해놓으셔야 돼. 조상을 받들이면 좋고 양띠들이 거의 가물이 세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에는 7월서부터 섣달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